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스의 200 시리즈의 뉴 라인업 신디사이저 SY200을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 찍었던 이펙터예요. 이것도 이제, 예. 전에 말씀드렸던 날아간 것 중 네, 하나입니다. 파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이 제가 듀얼 페달 시리즈 20으로 끝나는 네. 롤랜드 보스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DD20이랑 RE20은 가지고 있고 로타리가 RT20이었나? 네, RT20도 써봤고 그 드라이브 OD20인가? 네, 아무튼 이 듀얼 페달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그 이후에 이제 보스가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은 이 디지털 기술 들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200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아티스트 특집 보드 특집을 준비했을 때 고택님께서 오셨을 때도 페달보드에서 200 맞아요. 시리즈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만큼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한 카테고리 멀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200은 아날로그에서 영감을 받은 풍부한 폴리포닉 톤을 작은 사이즈의 케이스에 담은 멋진 페달입니다.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SI1 사운드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사운드색과 더 많은 음색, 128개의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및 미디를 통해 무한에 가까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기타나 베이스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아날로그 풍의 신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연주자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합니다. 디스플레이와 핸즈온 컨트롤 기능을 통해 빠르고 쉽게 사운드를 불러올 수 있으며 미리 설정된 모든 신스 톤을 다이얼 하나로 바로 액세스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시간 관계상 라이브러리에 탑재된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는 사운드만 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운드를 이제 노브를 통해서 정말로 무한하게 맞습니다.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서 꺼내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멀티 이펙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기타로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다 혹은 나는 좀 더 유니크한 솔로 사운드를 원한다. 아니면은 이 기타를 가지고서 좀 더 다양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리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1번 네. 프리셋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5번까지는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테이커가 나올 줄 알았으니까. 자, 5번까지는 일단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사운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사운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떠오르는 밴드들이 몇 있어요. 몇 있고 이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뮤즈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로얄 블루드 맞죠? 그리고 또 뭐 인더스트리얼 계열의 이제 밴드들이라든지 이런 사운드들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제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 5번 프리셋에다가 디스토션 한번 물려볼까요? 솔로를 짧게 한번 연주를 해주시면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들었을 때 물론 이제 메이킹을 하게 되면 완전히 진짜 기타로 뭔가 이 진짜 신디사이저로 연주한 듯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5번 프리셋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도 약간 좀 독특한 느낌의 기타 사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 연주를 할 때 만약에 자신의 밴드가 전통적인 하드락 스타일이 아니라면 뭔가 어떤 다양한 장르가 믹스된 느낌의 밴드를 하고 있다면 이런 기타 사운드로 솔로를 했을 때 참 매력적이겠다. 저는 이 지금 이 소스만 가지고도 이 페달에 네? 정말 많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보스가 근투도 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리뷰 중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연주자로 하여금 영감을 주는 악기야말로 정말 좋은 악기다. 저는 이 악기가 있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장르의 이제 한계가 사라지겠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장비니까 오히려 확장성이 더 크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자꾸 기타 사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타로만 내는 어떤 사운드의 범주에 갇히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사운드를 더 들어볼게요. 확 할게요. 이번에 네. 한 22번 이거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물론 톤을 좀 잡으셔야겠지만 언벨로 필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디케이 값이라든가 타이밍 조절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톤 만드실 수 그쵸. 있습니다. 다음은 한 37번 정도 가볼게요. 좋습니다. 한 가지 사운드를 더 들어보고 밑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이 다양한 사운드도 한 번만 더 네. 추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45번 아 비슷하니까 더 갈게요. 네. 53번
뭔가 이 광선검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밑에 있는 노브들을 돌려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하고 저장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위치를 아르페지오에다가 뒀습니다. 좋죠. 다음은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네, 오르간. 캐슬베니아. 이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가 숨겨져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사운드를 음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센스를 가진 뮤지션이라면 그 어떤 이펙터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신스 계열뿐만 아니라 아까 들어보시면 자연스러운 언벨로 필터라든지 다양한 사운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요런 계열의 이펙터들을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연주자에게 정말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하는 멋진 이펙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현PD님 말씀처럼 글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틀의 이펙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무궁무진한 페달임은 분명하죠. 왜냐하면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장르적 벽이 많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막 그런 생각, 이 팩터를 쓰면서 이제 사실 뭐 지금 재촬영하는 거지만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 이게 있다면은 내가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듣다 보면 중간에 보면 기타 소리는 없는데 건반과 베이스 드럼 이제 셋으로만 가는 사운드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무드를 낼 때라던가 뭐 아니면 혹은 아까 막 나왔던 그 막 신스사이저 같은 소리. 그러니까 기타는 없지만 굉장히 큰 그 소스 사운드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막 유니즌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막 디벨롭 돼서 이제 막 보이싱으로 갔다가 뭐 연계됐다가 할 때, 와 이거는 장르적으로 많이 열려 있겠다. 기타를 메고 있지만은 관객이 들었을 때 갑자기 신스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펙터를 끄고 순간적으로 기타가 나오는 순간 또 하드록하게 되기도 하고, 뭐 되게 이게 생각을 하고 음악을 구조적으로 짰을 때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이 너무 많은 페달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달이 보드에 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한 곡에서는 한 번도 안 밟을지 몰라도 어떠한 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있는 세팅 안에서 나오는 곡이라던가. 그리고 예를 들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스를 건반으로 쳐서 얻을 수도 있지만 기타 플레이로서 이 소스로 나가야 또 멋있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 아 이거는 오히려 뭐 기타도 기타인데 좀 베이시스트가 또 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펙터를 쓰는 악기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다 전천으로 다 쓰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갖춘 이펙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 먼저 SY200에 대해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되겠습니다. 뮤지션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펙터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뮤지션의 창작력 그리고 이런 뭔가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 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벽을 허무는 아이더뱅크. 이 듣는 내내 요 소스를 가지고는 여기다가 한번 접목해보고 싶다. 그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려드린 사운드가 정말로 굉장히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 내장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연주자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버무리게 되면 정말로 끝이 없는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3, 9.0. 네.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은총 씨가 계속해서 이제 점 단위로 네. 점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능하면 저희가 네. 보스의 이 시리즈는 이 팩탐에서 리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고요. 평소에 요런 장르에 요런 스타일의 이펙터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